한명숙 구하기는 아니라는데 이제 조명을 박범계 전 장관에 맞추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하기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온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강한 유감을 어제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박 장관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관님이 왜 이 부장회의의 고검장 청의를 수용하셨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장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수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장관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현식 변호사님, 여당 의원의 지적이 왜 그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들어가도 되냐는 걸 왜 수용했냐, 답답하다. 뭐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관련된 규칙이 있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대할 명분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고, 제가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부의 강경파는요, 이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결코 덮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오늘 박주민 의원의 저 메시지를 봐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강경파 의원들의 메시지를 봐도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그리고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여당 내 강경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전히 검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이 결정,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수사 제지위를 하지 않는 결정이 박주민 의원 같은 강경파들에게 공격받을 거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동 감찰에 힘을 실으면서 용두사미가 아닐 것이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여당 내부에서 본인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지나간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 감찰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이 문제라면 그게 과연 한 전 총리 사건에서만 문제였겠는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수사하면서 검찰이 그러면 인권 다 지켜가면서 수사했겠습니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무사나 국정원 수사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사 대상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인권 지켜야 된다, 관행 살펴보겠다 말 안 하고 유독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만 인권과 관행을 강조하는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네, 왜 10년 전 수사팀까지 사사치 감찰을 하겠다, 대대적 감찰을 하겠다는 이유가, 이 대검 부장회의 있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시 회의에 참석해서 소명 기회를 왜 줬냐. 그리고 표결 결과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된다는 표결 결과가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 것. 이걸 따져먹겠다는 게 지금 박 장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 이렇게 야당에서는 이게 한명숙 구하기라고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세 명의 제소자가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검사가 회유를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줬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그럼 정말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제소자한테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편의 제공해주고 뭔가 혜택을 주면서 위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거기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일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비리가 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회의의 본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 이제 지금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공개하기로 다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회의 끝나자마자 15분 지나가지고 바로 모 언론사에게 보도가 됐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감찰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사해서 정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검찰청의 해명, 설명을 좀 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밑에 보면 회의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수사팀 검사가 참석하는 것은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장관의 말에 정면 반박을 한 겁니까? 저는 이제 검찰 주장이 옳다 보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 수사검사 엄희중 검사 있잖아요. 이분이 그 참석해서 그 당시에 참고인 진술이 어땠는지 정황을 제일 잘 아니까 예. 그걸 이렇게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그 한동수 감찰부장도 이 제기를 안 했어요. 따라서 저는 장관이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 보도도 저는 뭐 회의 도중에 누설된 게 아니고 회의가 끝나자 말자 만약에 누설됐다면 뭐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끝나고 빨리 신속하게 알려진 게 무슨 큰 본질적인 문제냐. 저는 뭐 거기에 유감을 표했지만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 보고요. 그걸 때문에 대대적 감찰문까지 갈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결론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 신속하게 보도가 됐다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이 사건의 본질은 박범계 장관이 위법하게 지휘를 전 했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 무혐의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무혐의했다 해서 장관이 항상 지휘권 발동해서 심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휘권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2차 대전 후에 일본에 딱 한 번 나오고 독일 없는 제도를 어떻게 불기소할 때마다 지휘권 이렇게 발동을 남발할 겁니까? 이거는 검찰의 독립에 저는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게 그 박범계 장관이 감찰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저는 이제 검찰 죽이기하고 그다음에 그 한명숙 살리기, 검찰 죽이기 두 개의 의도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6천 쪽이 넘는 기록을 전날까지 검토했다. 그리고 SNS에 이 사진을 올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일에 걸쳐서 오로지 기록만 본 시간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제 자세에 하든 허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600쪽에 이르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고 이 기록을 통해서 저는 검찰 직접 수사, 좁게는 특수수사에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 장관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 SNS에 6000페이지 보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얼굴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주정 변호사는 6600쪽을 한나절에 볼 수는 없고 꼼꼼히 보라면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박 장관이 제대로 이걸 읽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6600쪽에 되는 자료를 읽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책 한 권 보통 저 읽는데 한 일주일 걸리 300페이지짜리 읽는데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근데 6600페이지 저 자료를 저렇게 펼쳐놔놓고 이게 뭐 하루 해서 저게 과연 읽을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 드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사건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총장한테 좀 다시 봐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의 행태를 보면 본인이 수사검사 같아요. 본인이 기록 다 검토하고 다 판단해서 하는데 그러면 기소하라라고 수사지휘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이 저 자료 봤으면 자료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보면 그 위중한 게 자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자 기소하세요라고 하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실컷 자료 받아놓고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회의 끝나고 나니까 내 뜻대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인 그리고 이 검사장들 다 법조 경력 30년 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 초등학생들 아니에요. 다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다. 뭐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 후보자 천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정부 성향이라고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근데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네 번째 했는데 안 나가면서 부릉하면서 공수처로 넘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온 얘기를
피해자 신분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요. 당연히 이제 못하는 거고요. 일반인이 매번 불응해 보십시오. 바로 근데 그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근데 그 이승윤 중앙지검장은 그럼 이게 법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검찰이 부르면 총장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가야지 본인이 뭔데 네 번이나 불응합니까? 이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국민들도 중앙지검장도 안 가는데 나는 왜 소환대 가야 되느냐? 다 안 가면 법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공수처에 구명주를 요청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수사는 검찰이 원래대로 해라. 기소는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하고는 검찰이 다시 이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소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한 혐의에 의해서 소환하면 당연히 저는 출석해서 성실하게 소명해야지 뭐 서면한다든지 바쁘다든지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체포영장으로서 법의 엄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스스로 오히려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될 검사장이 저렇게 불응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네. 짧게 하나요. 그래서 일부의 시각 중에 하나는 유력 총장 후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본인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 이게 일종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압박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총장 후보로서 자신감이라고 저렇게 하면 총장 후보로서 더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원래 검사, 이제 고위급 검사니까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 다시 넘긴 이유는 공수처 수사팀이 아직 안 꾸려졌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넘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저는 필요하면 의회에서 저는 조사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쨌든 본인의 판단인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한테 얘기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공수처의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추후에 검찰 총장 후보로 만약 거론된다고 이 문제가 어쨌든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관련 속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수감자 거짓말만 믿고 수사 지휘한 장관 원하는 답 안 난다고 생떼 쓰나요? 아, 박범계 장관을 지적하신 분도 있고요. 네. 검사는 절대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검찰의 제식구 감사기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총장 밀어줄 거라 생각한다. 정권 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윤삼호. 윤 전 총장을 사랑하는 모임인가요? 다 함께 자유당 창당한다고 어이가 없다. 다 함께 차차찬하시지. 뭐 좀 언어 유의를 쓰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10년 동안 마음고생한 세월, 상식 정의가 통하는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듯한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